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투건좌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바로 이 산에서 보석을 찾으러 왔는데요, 바로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보석입니다. 이 친구들 사실 많은 데도 많고 없는 데도 없어서 제가 좀 많이 찾아다녔거든요. 근데 바로 이 산에 이 보석 곤충들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보석 곤충들은 이제 보통 사슴벌레와 비슷하게 수액을 먹는데요. 와, 저기 있다.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. 와, 여기에 이제 붙어있는 바로 풍이라는 곤충입니다. 이제 풍이는 이제 보통 꽃무지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, 와, 저 예쁜 거 많다. 주로 이제 수액, 이런 나무 수액을 먹고요. 그리고 주로 주행성, 낮에 활동하는 개체들입니다. 지금 조금 어두워져가지고 빨리 잡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도망치지 않도록 빨리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, 이거 다 도망가고서 없어요. 아씨, 아까 한번 툭 쳤는데 그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. 와, 여러분 진짜 한번 툭 치니까 수십 마리가 막 날아갔어요. 와, 지금 이 나무인데 저기 위에도 지금 몇 마리씩 붙어 있거든요. 일단 오늘 큰 욕심은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이따 촬영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여러분 이 개체도 좀 예쁜데요? 이 개체도 좀 이제 투톤, 두 가지 색깔이 같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초록빛하고 붉은빛이 같이 나는데 색상이 진짜 너무 예쁩니다. 이거 진짜 반지로 차고 다녀도 모르겠는데? 진짜 와... 와, 이게 한 마리 날라갔다. 한 마리 다시 날라갔습니다 여러분. 오, 와, 여러분 앉았습니다. 와, 다시 날라오긴 하네. 와, 다시 다 날라온다. 와, 여러분 지금 다시 날라와서 잡았습니다. 야, 오씨, 무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. 와, 씨, 너무 아파. 여러분 보통 이제 풍이를 잡을 때는 맨손으로 잡기는 좀 힘들고요,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포충망을 꼭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진짜 예쁘다. 역시 풍이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. 자, 여러분 저기에 붙어있는 게 바로 풍이입니다. 자, 이제 풍이를 제가 한번 잡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러분 바로 이 안에 풍이가 들어있는데요. 야, 결국 잡았습니다. 와, 나는 거 보이시죠? 와, 이 친구 한 마리하고 한 마리가 또 있었는데, 오, 여기 나온다. 와, 한 마리는 좀 붉은색이 좀 강합니다. 자, 여기, 와, 이거 좀 붉은색 강하다. 어쨌든 제가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이 개체는 이제 좀 레드빛이 강한 레드풍이 같습니다. 와, 진짜 빛깔이 예쁜데요. 이 개체는 이제 초록빛이 강한 일반 풍이 같고요. 와, 근데 진짜 오랜만에 잡으니까 엄청 예쁘네요. 와, 색깔이 무슨 진짜 보석 같습니다 여러분.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애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버려서 4마리밖에 못 잡았는데요, 그래도 이렇게 레드색 풍이, 그리고 노멀, 그리고 투톤의 풍이가 잡혀서 아주 좋았습니다. 이 친구들이 이제 산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시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산에 가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히 마치겠고요, 다음 영상 더욱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